좌석엔 한국 발리 그리워하는 로사리오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한솔 타이거즈의 새로운 4번 타자입니다. 이번에 힘껏 밀어서 좌중간에 깨끗한 안타를 뽑아내는 로사리오. 그 사이에 2루에 있던 주자는 3루 돌아서 홈까지, 그리고 1루 주자까지 홈베이스 돌아옵니다. 로사리오의 2타점 적시타. 네, 패팅 선수도 비교적 컨디션이 오늘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지만 반대로 로사리오 선수의 어떤 최근의 행보가 관심만큼이나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네요. 로사리오 도루합니다. 3루에서 세이브. 패팅 선수가 로사리오 선수의 어떤 의도를 읽지 못하고 노방비 상태로 지금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형적인 뭐 빠른 주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지금 말 그대로 기습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리드 폭을 많이 확보했고 또 유격수와 세칸이 커버링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워낙 또 스타트 좋았기 때문에 손쉽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벤트죠. 쳤습니다. 멀리 이 타구는 우중간에 깨끗한 안타 뽑아내고 있는 윌린 로사리오. 사이에 2루에 있던 주자 다시 홈베이스 밟으면서 3회 말 2점을 더 달아납니다. 점수 이제 10-5. 다시 5점 차.